고간지 시즌 1때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했던 미션입니다. 웹툰! 웹툰 1등이자 지금. 웹진 남, 웹진 여 스타일링 미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디즈니 공주 같으셔가지고 여러분을 웹툰의 주인공으로 변신을 시켜드리려고 한번 다 싹 이제 연구를 하고 왔죠. 와. 여기. 저번 시즌 1에 웹툰 커버 제가 출연했던 편이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대요. 가장 반응도 좋고 싱크로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그게 뭔가 딱 얼굴들에 아 뭐라 내가 오래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포인트가 보여. 기대됩니다. 파이팅. 아 그리고 항상 그랬는데 저번에도 이거 하고 나면은 나 웹툰 커버 찍고 싶더라. 뭐 하세요? 주영이 캐릭터는 얼굴에 화장이 없는 캐릭터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동글동글하고 순한 이미지로 바꿔줬어. 이 살구나 최대한 동글동글하게. 주영이 포인트는 뭐야? 귀여워. 이렇게 자신 있어요? 하나도 안 나. 너무 화장실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손낸다고? 계속 하심을 봐. 원래는 주영이랑 이렇게 블러셔가 있지는 않은데 귀여운 조금 살짝 반대해야 되겠다. 아, 그치? 딱 내려가서 그만 수면 수업 빠져나갈 때 엄청 많이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해주려고 피부를 너무 부드럽게 막 화장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블러셔를 일단 풀톤으로 내가지고 이것도 완전 밝아지는 거 같아요. 어떤 말인지 우리가 좀 잘해주시는 잘 하시는 그런 어떤 그냥 여기를 검게 칠한 거네. 너무 검게처럼 브랜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도 베이지 같은 걸로 이렇게 입으면은 신기하다. 그리고 자림이는 이목구비 얼굴형이 원래 되게 약간 갸름하고 예쁜 얼굴이라 그거 좀 많이 살려주고 그리고 좀 더 원래는 근데 약간 순한 이미지라 얼굴 원래 얼굴이 그래서 계속 컨투어링 잡을 때부터 눈도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해서 잡고 그리고 코도 더 약간 얄쌍하게 잡고 얼굴을 그냥 다 깎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깎고 그런 디테일을 잡아주면 얼굴 인상이 싹 바뀌어. 내가 옛날에도 자림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미 손에 익었어. 근데 얼굴이 이제 다르니까 좀 그 얼굴에 또 맞게 해주느라 약간 방법은 좀 다르겠고. 내가 단발 잘 어울리지 않아? 지금 원래 막 태어났어. 나 나도 진짜로. 날렵한 느낌. 주영이랑 반대로 날렵한 느낌 살려주고 점 찍어주고. 점 찍을 때 무슨 화석 출토되는 느낌으로 다들 손 모으고 막 보고 있더라. 귀여워. 점 찍는 거에 포인트는 그거거든. 찍고 파데로 살짝 가려줘야 돼.
와 근데 똑같아. 비슷해. 뿌듯하네요. 당근은 누구였지? 영혼이 벌써 빠졌어. 여신강림에 서준이랑 주경이랑 했는데 이건 시즌 1 때도 있었거든 캐릭터들이. 근데 이번 친구들이 싱크로율이 되게 높았어. 그러니까 뭔가 살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 몸에 드는 거 있어요? 걱정 내는 거? 네, 너무. 아니 너무 예뻐. 얼굴형. 얼굴형. 그래서 비자는 근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 좋아요. 싹싹 깎아줄게. 아 좋아요. 주경이 같은 경우는 나는 주경이 메이크업이 사실 좀 따라하기가 쉬워. 왜냐면 메이크업이 진짜 많아서 오히려 이미지를 따라하기가 좋아. 진짜? 진짜? 죄송해요. 좀 정성스럽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그럼 지훈이 봤던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있어요? 이거 주경이 그 앞에 웹툰 넣으신 거 오히려 과정이 많아서. 왜냐면 진짜 그냥 아무 메이크업이 없으면 메이크업이 안 없으니까 캐릭터를 똑같이 따라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아까 주영이 같은 경우는 이미지 전체를 바꿨잖아. 근데 주경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지윤이 얼굴을 조금 조금 주경으로 약간씩 바꿔주는 거지. 메이크업을 통해서. 그래서 컨투어링으로 이제 막 광대나 이런 얼굴 라인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거 싹 잡고. 자세가 돼 있는데? 좋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막 오똑한 콧대랑 눈 되게 크게 확대하는 거 막 이런 거 해주고. 그리고 광대가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얼굴인데 아이 메이크업을 이렇게 내려주잖아? 그러면 광대가 원래 이렇게 딱 도드라지게 이렇게 있으면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잖아. 근데 이 눈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좁아지겠지. 근데 이게 없어져 보여. 이건 내 팁이거든? 각이 되게 예쁘게 살아있는 얼굴인데 그걸 다 이제 좀 줄여서 주경이 좀 만들었어. 응. 그렇지. 다른 사람 같아. 그리고 그 따라하는 그 장면에 있는 메이크업이랑 똑같이 했어. 똑같이. 한번 보여줄까? 한번 보여줄까? 좀 확대해주라 이거. 이거 내가 이제 작가님들한테 정리해서 보내드린 자료거든?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거. 내가 메모 같은 거 다 해서 전달을 드린 거야. 어떤 식으로 해달라. 근데 진짜. 여기 있으니까 얘기해주면은 밝은 파운데이션 안쪽에다가 해주면은 하이라이트 파우치를 얼굴에요. 입체적으로 서준이는 화사한 피부톤. 오, 막 깐달걀. 오! 오 신기해. 눈썹. 눈썹이 근데 원래 친구는 눈썹이 약간 이렇게 사선인데 서준이 눈썹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를 올려서 좀 그 느낌을 살리고 잡고. 가자.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나요? 아우 저는 신뢰도가 아까부터 생겼어요. 주경이의 모습을 볼 때부터 선생님 대박이구나. 그리고 입술 밑에 주경이도 그렇고 여기 이 그게 야옹이 작가님 그림체거든. 그림체가 항상 입술을 강조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음영을 넣어서 조금 입술 라인을 더 만들고. 그리고 목젖 포인트. 목젖을 컨투어링해서 목젖을 살렸어. 그치? 나도 처음 해봤어. 하이라이터 주고 또 약간 쉐딩 줘가지고 좀 부각시키고. 너무 예쁘다. 아, 똑같다.
모자를 벗어주시죠. 자른 거예요 진짜로? 진짜 아니고? 열정이 대단한데? 우와 느낌이 어, 신기해. 이태원 클라스는 캐릭터 특징이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메이크업 특징이 거의 없어서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는 걸로 했어. 약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데 좀 새로 있는 센 이미지? 진짜 좋아. 그리고 이선은 약간 또라이 같은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팁을 알려주면 광기가 돼 있어야 돼. 그 렌즈 느낌으로 광기가 서려 있어야 돼. 그래서 좀 메이크업도 약간 원래는 펄이 전혀 없는데 펄 느낌을 좀 살렸고 머리가 그 캐릭터 머리보다 약간 노란빛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약간 오렌지 톤으로 좀 메이크업 다 맞춰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성공했다. 네. 오! 잘생겼다. 잘생겼다. 자신감을 가져. 스피릿 핑거스는 남그린 메이크업은 제가 예전에 해봤던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이것도 사실 캐릭터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남그린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그 한경철 작가님의 약간 그린 톤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린을 민트색이랑 연보라색이랑 이런 것들로 약간 색채를 많이 쓰시는데 그 느낌을 메이크업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민트랑 연보라를 섞었고 블러셔도 약간 그거에 어울린 연보라 톤, 쿨톤 느낌으로 하고 입술도 약간 핑크빛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룩을 좀 완성을 했고 완성 잘한 것 같아요. 이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뾰족한 콧대랑 콧볼 그리고 이 날렵한 턱선 이런 게 포인트고 여기가 완전 일자인 게 중요해가지고 메이크업적으로 좀 그런 거 많이 살렸어요. 눈썹도 원래 내 친구가 탈색을 해가지고 눈썹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브로우를 정말 빡빡빡빡 써가면서 이제 눈썹을 만들었어. 완전 기정이 포인트를 좀 잡고 일부러 약간 쉐딩을 조금 빡세게 했어요. 이렇게 좀 티가 나라고 각진 거 티가 나라고 그냥 기정이 느낌이 살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 색깔이 또 약간 노란 색깔로 빠져있어가지고 섀도우를 탈탈 털어가지고 좀 이 민트색으로 맞춰줬고 하세요. 미친 다 빠졌어. 아침부터 메이크업만 주구장창하니까 시험 다시 넘기고 메이크업 시험 다시 넘기고 이번 영상 방송분은 무반지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가겠습니다. 야 마이크는 빼야지 어디가.